지난 2007년 독립운동의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이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조선 최고의 미녀 주세주기였습니다. 그녀는 김일성의 정치적 라이벌로서 북한에서 처형당한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아내이자 여성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반하는 공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스토리는 아직까지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박헌영과 주세죽 부부는 항일 독립투쟁을 위해 죽음도 불사했고 그런 두 사람이 만나 불꽃 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러브스토리는 당대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의 스캔들을 일으켰으니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세죽은 1901년 함경남도 함흥의 부유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관북 제일의 명문인 함흥 영생여학교를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음악에 소질이 있어 절대 음감을 갖췄고 피아노 실력 또한 출중했다고 합니다. 훈장을 대신 받았던 딸 박비비안나가 훗날 무용가로 살았던 건 역시 어머니의 이러한 예술적 기질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녀는 영생여학교에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닌 뒤 지금의 서울인 경성의 중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에 참가했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면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풀려났지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이에 그녀는 중국 상해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으니 그곳에는 한 살 아래 친구인 허정숙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세죽은 중국 상해에서 안정여학교에 입학해 1년 동안 영어와 피아노를 배우며 친구 허정숙을 통해 운명의 남자인 박현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선 공산당의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인 박헌영과 김다냐는 주세죽이 상해로 유학 오기 한 달 전인 1921년 3월 조선 공산당의 기원인 고려 공산천년회를 결성하였는데 주세죽과 박헌영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결합은 독립운동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헌영은 조선 제1의 미인인데다 지적이고 음악적 재능까지 갖춘 주세죽이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배고픈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줬다고 고마워했습니다. 박헌영의 영향을 받은 주세죽은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그가 책임비서로 있는 고려공산천년회에 가입해 기관지 올타를 편집하는 등 사회주의 활동을 시작하고 곧이어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이듬해인 1922년 5월, 유학을 마치고 박헌영과 함께 귀국한 주세죽은 여성해방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24년, 그녀는 사회주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호회를 창립하였고, 1927년에는 항일여성단체 근우회를 조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세죽, 허정숙, 그리고 김다냐의 동거녀 고명자는 여성해방의 뜻으로 긴 머리를 잘라내며 단발머리를 하였으며, 당시 언론은 이 셋을 사회주의 운동의 여성 트로이카라고 불렀습니다. 더욱이 주세죽은 당대 조선 최고의 미인으로 유명했습니다. 박헌영의 친구인 소설가 심우는 소설 동방의 애인 속에서 주세죽이 모델이 된 주인공 세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총명 바로 그것인 듯한 맑은 눈을 가졌으며 그야말로 대리석으로 아로새긴 듯한 똑똑한 얼굴에 윤곽을 지닌 인물이다. 현실에서 주세죽도 그랬습니다. 동양화 속에서 고요히 빠져나온 듯한 수려한 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남편 박헌영은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 1925년 11월 신의주 사건으로 체포됩니다. 그는 서울로 압송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건의 배후 인물로 몰려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박헌영은 감옥 안에서 정신병사 행세를 했으며 자살 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자신의 인분을 먹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수감 2년 만인 1927년 11월에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핍박이 옥죄어오자 1928년 9월 주세죽은 남편 박헌영과 함께 함흥에서 청진을 거쳐 두만강을 넘어 일제경찰의 추적을 피해 소련 블라디보스톡 한인촌으로 탈출합니다. 박헌영은 만상의 몸인 주세죽을 놔두고 가려 했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그녀는 기어이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죽더라도 남편 곁에서 죽겠다고 하면서 함께 출발했는데 결국 모스크바 횡단열차 안에서 딸 비비안나를 출산하게 됩니다.
탈출에 성공하여 아이를 안고 모스크바에 도착한 박헌영 부부는 먼저 도착한 김다냐 고명자 부부와 합류하여 1929년부터 31년까지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니 이때부터 그녀는 한베라라는 러시아 이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32년 1월 이들 부부는 비비안나를 고아원에 맡겨두고 코민테른의 지시로 김다냐와 함께 상해로 떠납니다. 이때 김다냐의 부인 고명자는 조선 경성으로 떠나버렸고 상해에서 지화활동 중 어느 날 접선을 하러 나간 박헌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세죽이 김다냐에게 도움을 청해 이들은 박헌영의 접선자였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접선지 주소에 가택문은 열려 있었고 집안은 난장판이었는데 그때 박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포승줄에 묶인 박헌영이 일본 순사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박헌영이 주세죽과 김다냐가 자신을 찾아올 줄 알고 목소리를 높여 이들에게 도망치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김다냐와 주세죽은 현장에서 도망치고 이들을 놓친 일본 경찰들은 박헌영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니 박헌영은 온몸에 피멍이 들면서도 친구와 아내를 위해 입을 악물고 버텨냈다고 전합니다. 주세죽은 이렇게 박헌영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딛고 김다냐와 소련으로 돌아와 계속 혁명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한국에서 혼자 된 여자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 맡겨둔 비비안나를 찾아올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박헌영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었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세죽은 박헌영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헌영은 형 집행정지 상태이면서도 상해 공산당의 핵심 멤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된 주세죽을 한결같이 옆에서 지켜봐 주었던 동지가 있었는데 바로 박헌영의 절친 김다녀였습니다. 그 당시 김다녀의 부인 고명자도 당의 지령을 받고 조선으로 떠난 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김다녀의 구애에 마음이 흔들렸던 주세죽은 1934년 김다녀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는 박헌영이 살아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세죽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부인이었던 고명자와의 관계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세죽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품었던 김다냐는 그녀와의 결혼을 강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눈이 맞은 시점과 관련해서는 박헌영이 옥살이를 하기 전부터 기류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 남편 없이 타지에서 고단한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다는 설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한편 그녀는 김다냐 사이에서 아들인 김비탈리를 출산했으니 당시 공산주의 운동가들은 이 소문을 듣고 김다냐와 주세죽을 맹비난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들의 결합은 공산당 조직 내에서 이 커플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세죽이 죽었다고 믿었던 박헌영은 상해에서 체포되고 난 후 조선으로 송환되어 6년형을 받아 옥중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박헌영이 감옥에서 절친과 아내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했지만 박헌영이 느낀 배신감은 엄청났으리라 짐작합니다. 1939년에 추록한 박헌영에게 친척들이 주세죽의 형방을 물었을 때 그녀는 죽었다고 답했다고 전합니다. 1937년 당시 소련은 급격히 분위기가 바뀌어 스탈린 대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조선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 여러 명이 일제의 밀정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으니 김다냐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중 어느 누구도 김다냐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말 한번 잘못하면 잡혀가는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조선 공산당은 박헌영의 아내를 빼앗은 김다냐를 버렸고 그가 체포되면서 아내였던 주세죽도 위험분자로 분류되어 함께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세죽의 조서 내용은 러시아 연방국가보안문서 보관소 한베라 개인 파일이라는 형식으로 남아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1928년 8월 내 남편 박헌영과 함께 소련 망명하였습니다. 1929년 동방노동자공산대학 A대학에 입학하였으며 1931년까지 공부한 후에 1932년 내 남편 박헌영과 함께 상해로 가서 지하활동에 종사하였습니다. 1933년 내 남편이 체포되었고
일정 기간 상해에 체류하다가 1934년 김다냐와 함께 소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조서는 주세죽의 현 남편 김다냐가 체포당할 때 함께 끌려와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은 김다녀였는데 주세죽은 박헌영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못했던 것인지 박헌영을 남편이라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937년 결국 김다냐는 제대로 변호도 하지 못하고 제1급 범죄자로 선고받은 후 처형되었고 주세죽은 카자흐스탄으로 5년 유배형을 받게 되었고 이 기간 중에 김다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김비탈리도 잃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일제의 패망 소식을 접한 주세죽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어쩌면 해방조선에서 주요 인물로 떠오른 전남편 박헌영과 재결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꿈에 그리던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스탈린 앞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녀의 이러한 요청은 박헌영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전하는데 이는 그녀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의 옆에는 이미 약혼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9년 8월 박헌영은 주세죽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우고 비서인 윤옥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소련이 자랑하는 무용수로 성장한 딸 비비안나도 참석해 그의 재혼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주세죽이 딸에게 편지로 아빠가 날 찾지 않더냐라고 물었는데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라고 딸은 답장했습니다. 1953년 3월 하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주세죽은 박헌영이 미 제국주의 간첩이란 엉뚱한 제목으로 북한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일성과의 권력 투쟁에서 실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세죽은 충격을 받았으니 가장 먼저 스치는 걱정은 딸 비비안나의 안위였습니다. 이에 아픈 몸을 이끌고 딸이 있는 모스크바의 아파트에 도착하였는데 그 순간 그녀는 피를 토하며 정신을 잃게 됩니다. 결국 키예프로 공연을 떠난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사위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 52세였습니다. 한편 1956년 12월 박헌영도 미제 스파이 반당 종파 분자 등의 죄목으로 김일성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되었으니 주세죽의 운명의 두 남자는 일제 스파이, 미제 스파이로 몰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